네, 여러분. 지난 편 40 역사, 이제 역대 올림픽 역사, 진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아마 내가 1988년 그러면요. 서울올림픽까지를 아마 끝냈을 거예요. 맞네. 문제는 서울올림픽만 한 40분 했다는 거. 서울올림픽만 한 40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로 분리를 했어요. 서울올림픽만 좀 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분리를 했고, 그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근데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아무래도 하루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분량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옷이 바뀌어 있죠. 옷이 바뀌어 있고, 이미 올림픽은 2일차 일정이 끝났어요. 이미 양궁 남녀 혼성에서 금메달이 나왔죠. 근데 진짜 잘 쏘더라. 남자 막내, 여자 막내 한 명씩 나왔는데, 그게 진짜 대단한 게, 랭킹 라운드라고 있어요. 랭킹 라운드가 뭐냐면, 양궁 개인전, 대진표를 짜기 위해서 랭킹 라운드를 해요. 그래서 이 랭킹 라운드에서 이제 아마 컷오프? 아마 그걸 시키고, 어쨌든 그 랭킹 라운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 2, 3등을 했나 봐. 개인전에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랭킹 분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남녀 혼성에서는 랭킹 라운드 성적으로 남자 1등, 여자 1등을 뽑은 게 김재덕 선수랑 안산 선수였대. 근데 이제 김재덕 선수는요, 올림픽이 원래대로 작년에 했었으면 못 나올 뻔했대요. 작년에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나올 뻔했는데, 올해 1년 늦춰지면서 이게 올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양궁 대표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매년 하거든요. 매년 다른 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회 때마다 국가대표를 매번 계속 뽑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림픽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선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올림픽 못 나간 거야. 근데 이제 낸그 작년에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썼다고 하죠. 다시 뽑아서 이제 김재덕 선수가 올해 출전을 할수 있었다고 그래요. 뭐 대표팀 선발이야. 뭐 대회 직전에 뽑았으니 뭐 다시 선발전을 했다는 거? 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1988 서울 하계 올림픽만 한 40분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올림픽 시대별 역사가 역대 시대별 올림픽 역사가 1896년 아테네 대회 때부터 이제 1888년 캘거리 동계대회까지가 2시간 13분이거든요? 그래도 많이 줄였어. 근데 88올림픽만 한 40분 한 거야. 네. 어쨌든 그랬다는 점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42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428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428페이지 중에서 이제 305페이지를 진행을 했어요. 대단하죠? 305페이지 진행했어? 그래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92년 프랑스의 알베르빌에서 했던 동계대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제 냉전 붕괴 시대가 왔죠. 근데 이제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전 이게 좀 걔도 흥행을 많이 끌었어요. 그 이전까지의 올림픽 유치들이 제대로 좀안 됐는데, 막 보이콧도 하고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올림픽 유치전이 좀 나름 좀 흥행을 끌어가지고, 이번 1992년 알베르빌 대회 때는 유치 신청을 했던 도시가 7개 도시나 된 거야. 근데 그 7개 도시들이 후보 단일화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하면서 1위가 과반을 넘어야지 선발이 되거든요? 이게 과반이 넘어야 선발이 되는데, 1차 투표 7개 도시 했는데 과반이 됐겠어요? 안 됐지. 그래서 2차 투표
여기서도 하나만 걸러. 3차 투표, 여기서도 하나만 걸러. 그리고 4차 투표까지 이제, 그러니까 3차 투표까지 7등, 6등, 5등이 탈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투표에서 4도시가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공동 꼴찌가 나온 거야. 그래서 꼴찌를 가려내기 위해서 동점자 투표를 또 해요. 동점자 투표를 또 하고, 그 동점자 투표에서 살아남은 도시까지 합해서 이세 도시가 결선 투표로 간 거야. 왜냐면 또 6차 투표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 빨리 3등까지만 뽑고 거기서 그냥 결선하자. 거기서 결선 투표면요, 과반을 안 넘어도 그냥 1등이면 뽑아요. 그래서 뽑힌 데가 프랑스의 알베르비냐. 단일화를 못해서 투표를 무려 그 6번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 시범 종목이었던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죠. 근데 그건 시범이었고, 이제 1992년부터 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1992년대부터는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때는 남자 1000m랑 5000m 계주를 땄어요.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000m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1992년 이제 하계올림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 대회가 진짜 중요하지. 이 대회는요, 북한이랑 쿠바도 참가를 해요.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래서 독일이랑 예멘이 통일국가로 참가를 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또 대단했던 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이제 종식이 돼가지고 IOC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IOC 재가입 후에 이제 올림픽위원회 깃발로 참가를 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올림픽 선수, 이걸로 참가를 해요. 그 이후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만델라가 취임한 이후로는 현재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참가를 해요. 근데 남아공이 이 1992년에 이제 이때부터 올림픽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남아공이 장거리 육상의 강자가 됐어. 1996년 애틀랜타 때도 남아공이 1등이에요.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때 올림픽을 하면서 국제 관광지가 돼요. 이제 마드리드랑 뭐 바르셀로나랑 그 스페인의 각 여러 지역들 간의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한 나라예요. 근데 스페인이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그래. 스페인이 약간 이게 지역 감정이 좀 심했던 이유가 있어요. 스페인이 이 로마 시대 때 속주도 지역이 세 개가 있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남쪽이 로마화가 좀 빨리 됐고요. 지중해 유역이어가지고. 사실 이쪽은 이렇게 카르타고가 스페인 남쪽에 식민지를 한번 건설을 했었어. 그래서 이쪽이 로마화가 좀 빨리 됐었거든.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이 한번 점령을 당했다가 이제 게르만 민족이 그 다시 프랑크족이 영역을 되찾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그 카스티아랑 아라곤이 그 결혼을 통해서 합병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톨릭 국가가 그 성립이 됐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스페인 좀 지역 감정이 좀 심했거든.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요, 이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주제가가 바르셀로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대요. 퀸의 보컬이었던 이 프레디 머큐리가 원래 이 노래를 불렀었어. 근데 프레디가 1991년에 에이즈로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프레디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하필이면 죽은 이유가 에이즈여가지고요. 그래서 주제가를 바꿔요. 이 호세 카를라스랑 그 세라보 알트머니 그 부른 노래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머큐리가 죽은 경위가 조금 그 당시 에이즈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 그 올림픽에서 선수촌에 콘돔 나눠준 게 4년 전부터였거든. 1988년 서울대회 때부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에서는 이때까지는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어쨌든 바뀐 이유는 프레디가 죽어서. 그래서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꾼 거죠. 그 다음, 자, 선수단 이제 원정규모로서는 이때 이제 조금 더 많은 선수단을 파견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메달 개인 수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마라톤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1936년 베를린 대회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던 한국인이 있었지만 1992년에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을 획득하고 올림픽 폐막식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대회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송기정홍이 1936년에 마라톤을 했던 날이 1936년 8월 9일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뛰었던 날이 1992년 8월 9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송기정홍이 올림픽 일정을 보고 나니까 8월 9일이 그 마라톤 하는 날이야. 내가 마라톤 뛰었던 날인데? 해가지고 그날 몬주익 경기장으로 직관을 갔대요. 그래서 송기정홍이 직관하는 가운데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자, 그리고 아시아 선수가 획득한 마지막 마라톤 금메달이 바로 이 대회예요. 그리고 진짜 이때 대결이 진짜 클라이막스가 대박이었죠. 2등이 일본 선수였거든. 가위바위보도 질수 없는 경기였거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마라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리스타 고이치랑 그 뭐냐 전력 질주를 했어요. 전력 질주 했는데 이제 몬주익 언덕을 내려와가지고 몬주 경기장에 딱 들어오는 1등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황영조 선수가 이제 운동장 트랙 이제 마지막 그 돌면서 막 이렇게 테이프 끊는 순간에 경기장 화면에 송기정홍이 딱 캐치가 된 거야. 전광판에. 그래가지고 송기정홍 그 조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마라톤 금메달 획득되고 나서 걔도 폐막식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송기정홍이 황영조 선수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줬다고. 그럴만도 하죠. 근데 이제 황영조 선수는 그 이후에 족저근막염 여파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도 못해요. 그리고 은퇴하게 되지. 안타깝죠. 이제 송기정홍은 그 이제 마라톤 그 금메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금메달을 딴 거를 보고 하늘 풀고 2002년에 타계를 하셨지. 자, 그리고 1994년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대회. 자, 이때부터는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랑 다른 해로 나뉘어요. 1992년 동계 이후에 2년 만에 딱 2년 뒤에 한 이유가 있어요. 하계올림픽하고 시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회의 유치 과정, 그 개최지 선정 투표는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올림픽 총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그 3차 투표까지 가가지고 릴레함메르가 선정이 돼요. 자, 동계 스포츠 최강자 노르웨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때 출전을 하는데요. 이때 메달이 전부 쇼트트랙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때 최지훈 선수가 500m 금메달을 따는데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의 그 절대 강자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제 피지컬적인 약점 때문에 쇼트트랙에서 500m 금메달을 획득한 게이한 번밖에 없어요. 이 최지훈 선수. 이한 번밖에 없고, 그만큼 500m 단거리가 힘들어. 왜냐면, 쇼트트랙 경기 본 사람도 알겠지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풀스피드로 달리진 않잖아요. 좀 페이스 조절을 하다가 점점 그, 이제 얼음 타는 그 삐를 받아가지고 그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그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근데 500m는 시작부터 뛰어야 되거든. 시작부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500m 그, 시작 스타트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주는 시작부터, 이게 주자들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죠. 그래서, 이때 남자 1000m, 여자 1000m, 그리고 여자 3000m 계주를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여자 쇼트트랙의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희경 선수가 이제 전희경 해설 활동하죠. 이제 전희경 선수가 이때 이제 이름을 알려요. 그리고 3000m 계주에서 진짜 충격적인 게요. 김윤미 선수가 역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을 세워놔요. 현재까지 안 깨졌어요. 만 13세 3개월. 이만 13세 3개월에 안 깨진 이유는 사실 이 연령대에서 금메달 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요, ISU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만 15세가 돼야지 나올 수 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이 올림픽 첫 출전이었던 이유가 2006년에 토리노 대회 때 나이가 모자라서 못 나왔대요. 이때 김연아 선수가. 그때 이제 나이가 안 돼서 못 나왔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근데 이때 김윤미 선수가 그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을 이때 세워놨어요. 계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98년 나가노 대회 때도 김윤미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나가노 대회 그 3000m 계주 때 마지막 주자가 김윤미 선수였거든. 기억을 해요, 내가. 에이스는 전희경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96년 애틀랜타 하계올림픽. 이 대회는 좀 망했어요. 이 대회는 좀 망해가지고, 이때 아테네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3차 투표까지 아테네가 1등을 했어. 명분은 있었거든. 1996년 이제 1896년 아테네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현대 올림픽 100주년 기념으로 아테네에서 다시 할 명분이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이 결선 투표에서요. 이 뭐냐? 이제 3차 투표 떨어졌던 팀들의 표가 애틀랜타로 몰린 거야. 그리고 때마침 이게 좀 약간 변수가 있었는 게요. 1996년이 코카콜라 창립 110주년이었다 그래요. 약간 이게 좀 변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열린 대회니까 우리나라도 선수들 되게 많이 왔어.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100년이 되면서 축구 종목이 여자부가 신설이 됐어요. 여자부 축구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이때 남자부 축구를 나이지리아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이지리아 감독이 우리나라 국대 감독을 했었던 본프레레. 알죠? 수비수들이 세 골을 먹으면 공격수가 네 골을 넣으면 된다. 그 명언을 남겼던 그 봄프레레.
이 봄프레레가 이때 나이지리아 감독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영국이 되게 굴욕적으로 금메달 한 개밖에 한 개.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애틀랜타 올림픽 때 주경기장이 센타니어 올림픽 경기장이었는데 1997년부터 터너필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 터너필드라는 이름을 바뀐 이유는 올림픽 폐막하고 나서 원래 주경기장이었는데 이거를 야구장으로 바꿔요. 야구장으로 바꿔서 1997년부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 경기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1990년대부터 그 2000년대까지 그 아마 2005년까지 한 십몇 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그 전설을 세웠던 경기장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브스가 2017년에 선트러스트 파크로 경기장을 옮기죠. 그리고 그 경기장을 옮긴 다음에 그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이거를 개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스타디움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현재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팬서스라는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미식축구팀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어요. 또 개조가 된 거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주면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이에요. 되게 더운 동네야. 근데 이때 우리나라 선수단도 좀 망했어요. 대회 흥행도 망했고 그러니까 망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때 좀 콩라인을 많이 탔어요. 은메달이 무려 15개예요. 그리고 이때 양궁에서 김경욱 선수가 진짜 레전드 기록을 세운 게 여자 개인전 그 결승에서요. 관역 전가운데를 렌즈를 두번 깨트리고 우승을 해요. 내가 그 렌즈 깨트리는 걸 내가 TV로 봤거든. 야, 어떻게 그거를 진짜 관역 한가운데 그 렌즈를 그것도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이나 깨트릴 수가 있을까?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15개나 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결승까지 가서 은메달을 따니까 그래도 이렇게 메달 따면 되게 기뻐야 되잖아. 근데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땄다는 생각이 드니까 선수들이 고개를 못 들대요. 선수들이 고개를 못 들어. 이 그리 되니까 이 뭐냐 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달 중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으면요.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좀더 심리적으로 마지막에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은메달은 결승까지 가서 마지막 경기를 지는 거고요. 동메달은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이기고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메달을 획득한 사람들이 걔도 마지막에 이겼다는 생각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생각이 좀 행복해한다 그래. 그러다가 이제 애틀랜타 이제 올림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금메달만 생각하는 그 성적 지상주의에 대해서 좀 약간 반성하는 분위기가 좀 있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회 마라톤이 진짜 화제의 경기였는데 나 이거 마라톤을 풀로 다 봤거든. 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마라톤을 풀로 다 봤는데요. 이때 우승이 내가 기억해 조시아 투과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투과니가 우승했는데 2시간 12분 36초 기록이에요. 근데 이봉주 선수가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이 3초 차가요 역대 올림픽 마라톤 중에서 1등이랑 2등 시간 차이가 제일 짧은 기록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솔직히 3초면요, 그 마라톤에서 3초면 진짜 한몇 미, 몇 미터 차이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진짜 1등, 2등 막
그 서로 그냥 다투다가 막판에 이제 페이스가 한번 딱그 갈린 타이밍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2위를 했다 그래요. 그렇고 해서 이제 역대 올림픽 마라톤 해서 1, 2위 최단 시간 차이 기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래도 이봉주 선수는 최선을 다했던 2위였고, 그 이제 마라톤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거든.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제 이봉주 선수가 올림픽에서 완주를 41번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봉주 선수가 정말 그 완주하는 올림픽 정신은 진짜 잘 구현을 했던 선수였던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이봉주 선수가 좀 치료를 받고 있죠. 진짜 다시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였나? 이봉주 선수가 이제 1996년 가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또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 거기 나갔어. 거기에 나갔는데 그 이때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투관이도 나왔어. 근데 이때 후쿠오카에서 좀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투관이가 기권했다 그래. 날씨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프리카 선수들은 좀 그럴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우승을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때는요, 1차 투표 끝나고 여기서 공동 꼴찌를 한 팀을 가려내는 동점자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서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그 1차 투표에서 꼴찌를 탈출을 했더니 2차 투표에서 2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2차 투표부터 솔트레이크 시티가 2위를 하더니, 근데 결국은 표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선 투표에서 이제 나가노랑 솔트레이크 시티가 4표 차이로 끝났어요. 결국 대기는 나가도 가는데 일본이 사실 올림픽 너무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남쪽의 위도에서 열렸던 올림픽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나가노에서는 올림픽 스타디움이 이후 야구 경기장으로 개조됐는데 MPB 메인 경기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가노 대회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신칸센을 뚫어. 시속 200km급 고속철도가 뚫려요.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였을까? 대한민국은 KTX를 들여오면서 시속 300km급 고속철도로 들여오죠. 옛날 떼제베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옛날 TGV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KTX를 만들게 되지. 이거 보고 대한민국이 자극받아서 KTX 더 빠른 걸 뚫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노에서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피겨 선수였던 프랑스의 수리아 보날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보날리가요, 그 프랑스의 아프리카계 혼혈이에요. 아프리카계 혼혈인데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아프리카계 혼혈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혼혈이 많아요. 근데 좀 유색인종에 대한 그 편파 판정이 있었나 봐. 이때 ISU에서. 그래서 원래 ISU에서 피겨스케이팅 공식 경기에서는 그 백플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잠깐 좀 화면 좀 커질게요. 그 백플립에서 이렇게 뒤로 뛰는 거야. 그 백덤블링이 있죠. 텀블링 중에서 그 뒤로 이렇게 점프하는 백덤블링의 스케이트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펙 덤블링을 하는데, 이펙 덤블링에서,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부상 위험이 있어가지고 ISU가 금지를 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날리가 시전을 해요. 이 기술을 시전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감점을 받아요. 금지 기술 썼다고 해서 감점받아요. 실격되진 않는데 감점받아. 근데 이제 그 백플립을 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좀 편파 판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파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선수는. 그에 대한 항의로 일부러 백플립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 그래, 본인이. 백플립을 해가지고 어차피 편파 판정으로 점수 깎일 거 그냥 금지 기술 쓰고 점수 더 깎이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럽 선수권에서 계속 1등했는데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모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수상을 거부를 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몰라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으로 생활권을 옮겨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땄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백플립을 한적 없죠. 위험해요. 근데 이 피겨 스케이팅 이 올림픽 같은 아마추어 규정에 의한 이 종목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프로로 들어가면 이제 미셸 콴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일 때는 이 프로 종목에서는 해도 돼요. 몰라, 브라이언 오서가 할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 1998년 나가노 대회. 자, 여기서 대한민국은 또 메달을 총 6개를 따는데 모두 쇼트트랙에서만 따요. 근데 이제 여자 500m에서 전희경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던 배경은요. 원래는 파이널 B였대요. 원래는 파이널 B에서 1등을 했는데 파이널 A에서 총 4명이 결승을 올라갔는데 한 명이 실격되고 한 명이 완주를 안한 거야.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파이널 B에서 1등을 했던 전희경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을 했다 그래요. 그렇고 남자 1000m에서 김동성 선수가 그 유명한 그 뭐냐 스케이트 날 내밀기를 시전을 해가지고 그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금메달을 획득을 하죠. 왜냐면 스케이트에서는요 그냥 그 몸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스케이트 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 스케이트에서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먼저 그 내밀었대요. 참고로 이때 상대 선수가 그 리자진이었을 거야. 중국의 리자진. 그래서 악연이 시작됐다 그래요. 이제 여자 1000m에서 전희경 선수, 원희경 선수가 또 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3000m 계주 또 여자가 또 금메달을 차지를 하죠. 거의 독주야. 3000m 계주는.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은메달.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1998년 나가노 대회는요, 영화 국가대표의 모티브가 됐던 약간 그냥 스토리 배경만 좀 갖고 왔어요. 이 나가노 대회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였어요. 물론 이때 실제로 이 나가노 대회 때 대한민국 국대가 스키점프를 출전을 했어요. 근데 단체전 꼴찌였어요. 다만 이게 국가대표가 영화 개봉 시기가 2009년이었어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봉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키점프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할 만한 했던 영화야. 뭐, 그리고 또이 영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권 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설상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적기는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 그래 강원도에 스키장이 많기는 해요. 근데 강원도는 그냥 춥다는 이유로 스키장을 만들었을 뿐이고 사실 스키장이 슬로프가 되게
질이 좋으려면요, 눈이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질이나 빙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진짜 평창올림픽 때 진짜 우리 경기장 퀄리티 그렇게 만드는 거 진짜 된고생 한 거야. 그 건조한 기후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설상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잘안 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0년 시드니 종목에서는요. 이제 시드니로 넘어갔어요. 시드니에서는 자, 남반구 올림픽 두 번째. 자, 1차 투표에서는 시드니가 2위였어요. 중국 북경이 1위였는데, 이때 이제 이스탄불이 떨어져요. 이스탄불이 도전했다 떨어지고, 2차 투표에서는 독일 베를린이 떨어져요. 독일 베를린이, 이제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베를린에서 다시 올림픽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탈락하고, 2006년에 FIFA 월드컵을 개최를 하죠. 그 이제 3차 투표까지는 베이징이 1위였는데요. 문제는 이때 베이징이 1위, 시드니가 2위, 그리고 3위로 탈락했던 영국의 맨체스터가 있었어요. 이때 맨체스터가 물론 이제 영국의 그 축구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도시로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 이때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 이때 맨체스터의 표 11표 중에 8표가 시드니로 가요. 호주가 그 영국 연방에 소속된 그 독립국이거든요. 연방하고 그 독립국하고는 그 이제 그 급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영국에 찍었던 표가 호주로 몰표가 되면서 시드니가 뒤집기로 이겨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드니 대회가 진짜 대박이었던 게 가건물 경기장을 써요. 그래서 가건물이라고 하면 일단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끝나고 철거가 간편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이 그 2008년 한 2010년 그때쯤에 서울의 도시형 버스들이 100%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쨌든 시드니가 이때 친환경 올림픽 하겠다고 진짜 돈을 많이 아꼈어. 가성비 올림픽으로 되게 이름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남반구였기 때문에 남반구 기준에 봄에 열렸어요. 멜버른 올림픽은 11월에 했다 그랬잖아요. 멜버른 대회는 11월인데 시드니는 그냥 적당하게 봄일 때 하자 해서 9월이에요. 그리고 이때 2000년 올림픽 때부터 남북 대표팀이 두팀다 출전을 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서로 외교 관계가 좋을 때에 한해서 그 남북 동시 입장을 시작하게 돼요. 한반도기 흔들면서 이제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그 남북 선수들 섞여가지고 손잡고 그손 들고 입장을 한다 그래요. 이때는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DPR 코리아 안 쓰고 그냥 코리아라는 단일 이름으로 입장해요. 이럴 때는 일단 단일 이름으로 입장을 하고, 그때 이제 딱 6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올림픽 때 동시 입장하자 뭐 이런 얘기 무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해가 2000년이에요. 자, 그리고 2000년 시드니 대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 채택됐던 첫 대회예요. 드디어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들어갔어. 근데 사실 태권도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는 한데 양궁처럼 막 메달을 독식하는 수준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태권도는 무술 종목이에요. 무술, 격투기 종목이라서 그이 무술 이게 무술로 겨루기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궁하고는 다르게 이 피지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계에는 양궁이 있다면 동계에는 이 비스무리한 게좀 피지컬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종목이 컬링이 있잖아요. 근데 태권도는 피지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초창기 대회 때는요, 한 국가에서요, 남자 두 체급, 여자 두 체급, 체급당 한 명씩만 출전할 수 있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 핸디캡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주를 할까봐 방지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긴 했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피지컬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태권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권도 잘하는 건 맞아. 잘하는 건 아닌데, 양궁만큼 거의 그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제 피지컬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어쨌든, 그 2016년 대회 때부터는 그 이제 뭐냐, 체급 제한이 조금씩 풀려가지고요. 2016년부터는 그 국가대표에서 모든 체급에 인원 제한 없이 출전이 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체급별로 올림픽 랭킹이 있어요. 선수 개인 랭킹이 있어서 랭킹 몇위 안에 들면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는 아무래도 격투기 종목이다 보니까요. 그 격투기 종목이 원래 3, 4위 결정전 안 했잖아요. 특히 복싱 같은 종목이 3, 4위 결정전이 없어요. 그 영화 챔피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김득구 선수의 그 살해 이후로 그 순위 결정전이 없어졌다 그래요. 패자들의 순위 결정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동메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주는 종목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때부터는요. 그래서 그 동메달이 두 명인 종목은 약간 이런 경우예요. 동메달이 두 명인 경우는 그 3, 4위 동메달 결정전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3위와 4위를 가리지 않고 준결승 패자 두 명을 동메달을 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요, 준결승 패자 두 명끼리 동메달 결정전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너먼트 한 일정 단계 중간에 딱 끊어. 한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한 8강전 패자들끼리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동메달을 받아요. 그렇게 받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수영이 전신 수영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수영복이 약간 스포츠의 과학기술이 반영된 약간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나중에 이제 박태환 선수는 반신 수영복을 입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영복 하면요, 그 뭐냐, 남자들은 딱그 트렁크형, 남자들은 그 트렁크 수영복만 딱 입는 게 관례였고, 여자들은 그 뭐냐, 딱그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딱그 가리는 수영복 있죠. 그거 입는 게 관례였어. 그게 관례였는데, 아, 엉덩이 가리진 않는다. 생각해 보니까 그 엉밑살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깨부터 주요 부위까지 가리는 수영복 입죠. 예전엔 그랬는데, 근데 이때 전신 수영복이 나오면서요, 이 수영복의 재질에 이제 물의 마찰에 의한 그 저항력을 최소화하는 그 기술이 발달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전신 수영복이면 답답한 게 몸이 좀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은 어깨가 생명인데 좀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영복 규정이 좀 조정이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요, 그 수영 같은 경우는 1990년 파리대회 때부터 원래 수구가 있었어요. 수구는 그 수영장에서 하는 핸드볼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수영장에서 하는 핸드볼로, 핸드볼은 그
공을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농구처럼. 핸드볼은 드리블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수구는 드리블이 안 되고, 수구는 대신에 그게 있어요. 골키퍼 빼고 선수들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경기 시간 중에.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구는 진짜 그 수영을 계속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공을 갖다가 공으로 그 공의 이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서 뜨면서 드리블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헤엄을 치면서. 근데 이제 경기 특성 때문에요, 이게 몸싸움이 발생해요. 몸싸움이 발생하고 이 수구 과정에서 수영복이 벗겨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남자분은 수구가 있었는데 여자분은 수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수구가 관중들의 반응이 좋았던 이유가 있어. 몸싸움이 있잖아. 몸싸움이 있으니까 관중들 반응이, 그 농구 같은 거예요. 농구나 핸드볼처럼 몸싸움으로 관중들 반응이 꽤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올림픽에서 수구가 고정 종목이 됐고 2000년 시드니 때부터 여자부 수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자부 종목은요, 생중계가 안 돼요. 여자부 종목은 무조건 지연 중계예요. 왜냐면 그 몸싸움이 발생해서 수영복이 벗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걸 좀 피할 수 있게끔 지연 중계를 해요. 그 우리나라 그 가요 프로그램도 그 2005년에 그 카우치 사건 이후로 지연 중계로 바뀐 거 알죠? 생방송 아니에요? 생방송이 아니고 그 지연 중계로 바뀌었고요. 그 수구 같은 경우는요, 직관 중에 그 촬영 금지예요. 직관 중 촬영 금지. 수영복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 금지고요. 그 사실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직관하는 팬들에 한해서 현장 셀카 찍은 거를 갖다가 그 자기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올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 비싼 돈 주고 직관했다 이거야. 돈 주고 직관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일부 경기는요, 그냥 직관 자체를 금지를 시켜요. 직관 자체를 금지를 시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시드니 대회에서 여자부 수구가 신설이 됐는데요, 반응이 엄청 뜨겁다 그래요. 뭐, 그쵸? 왜 반응이 뜨거웠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수구 종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좀 시드니 대회도 좀 약간 우리가 콩라인이었어요. 콩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 여자 농구부가 16년 만에 준결승에 가서 4위를 했고요. 양궁 여자부가 이때 개인전 1, 2, 3등을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여자부 양궁 단체전은 지금 몇 대회 연속 금메달 하고 있는 거 알죠? 오늘 그 도쿄올림픽 여자부 단체전 있던데. 그리고 남자부 축구가 이때 진짜 억울했던 게요, 조별리그 2승 1패하고도 조 3위로 떨어졌어요. 원인은 질때 3대 0으로 크게 졌거든. 골득실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태권도가 첫 대회였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따요. 자, 그리고 이제 야구. 야구가 이때 준결승전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쳐요. 근데 이때 미국이 되게 초호화 멤버였어요. 그 한때 미러키 브루어스의 에이스였던 그 벤시츠라는 투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때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였던
로이 오스왈트가 이때 올림픽을 뛰었어요. 그 로이 오스왈트가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진 거야. 미국한테 우리가 그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일본이랑 동메달 결정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구대성 선수가 1실점 완투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승엽 해설이 이때 처음 세 타석에서 삼진 세 번을 당하고 약속의 8회에 2타점 결승타를 때리면서 삼진 세번 당했던 거를 이때 다 쓸어내려요. 상대 투수가 이때 그 유명한 마스자카 다이스케야. 그리고 이때의 활약으로 다이스케이는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이때 마스자카가 MVP가 돼요. 이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MVP가 되고 2007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가지고 월드시리즈 우승하죠. 그래서 어쨌든 야구는 이때 올림픽 메달을 땄다. 어쨌든 이승엽은 마스다카 킬러가 됐고 뭐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000년 시드니 마라톤은요, 이봉주 선수가 이때 다른 선수랑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했어요. 같이 넘어졌던 선수는 기권했거든. 다만 이제 24위에 그쳤던 이유는 페이스가 떨어졌던 거야, 넘어지면서. 그래서 마라톤에서 누구랑 부딪히고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자, 이때는 처음에 유치 신청을 9개 도시를 했는데 5개 후 도시가 사퇴를 해요. 그 다음에 1차 투표에서 다른 도시들을 다 이겨버리고 솔트레이크 시티가 선정이 되는데, 이때 스웨덴은 웨스테르순드라는 도시가 도전을 했는데, 스웨덴은 동학에 포함해서 올림픽 유치를 6번 연속 실패해요. 그리고 한동안 도전을 안 한다. 자, 근데 이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9.11 테러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건물 잔해에서 뭐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성조기를 어떻게 찾았나 봐. 그래서 뉴욕 소방대원들이랑 그 경찰들 NYPD들이 그 개막식에서 찢어진 성조기를 펼쳐들고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된 게요.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야. 근데 복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됐고요. 하필이면 2002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02년부터 시작됐던 전쟁에서 결국 2011년에 그 오사마 빈라덴은 사살하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그 논란이 좀 있었다 그래. 자, 그리고 여기서 피겨 스케이팅이 진짜 말도 안 되게요. 그 심사위원이 원래 최초 판정은 러시아가 실수는 많았지만 고난도 연계를 했다 하면서 금메달이 나오고, 그 캐나다는요 실수는 없었는데 연기가 쉬웠다 해서 은메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 심사위원들이 항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채점표를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채점표는요 심사위원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프랑스 쪽의 심사위원이 실토를 해요. 러시아가 프랑스 연맹에 그 로비를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 빙상연맹 회장이 자기한테 편파적인 판정을 하라고 강요를 했으면 실토를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캐나다 선수가요 퀘벡주 출신이 아닌가 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후 채점 방식은 익명으로 바뀌어요. 근데 익명으로 바뀌고도 나중에 소치 대회에서 네, 또 편파 판정이 생기죠. 그리고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 때는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가 박탈되고 차순위 선수들한테 메달이 승계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때 이 솔트레이크 대회 때는 좀 고전해요. 쇼트트랙 남자부는 망했어요. 남자부는 망하고 여자부만 메달을 획득을 하는데 금메달은 1500m에서 고기현 선수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이제 3000m 계주에서 한번 따고. 근데 이때 쇼트트랙이 남자부가 진짜 문제가 된 게요. 그 남자부 1000m에서 그 이제 2라운드 경기에서 마크가뇽, 스티븐 브래드버리, 아폴로 안톤 오노 네, 그 오노 맞아요. 아폴로 안톤 오노의 그 조가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에서 그래도 오노가요. 그래도 원래 기본 실력은 좀 어느 정도 있는 선수기는 해. 그건 인정해. 근데 여기서 오노가 1등하고 가뇽이 2등하고 브래드버리가 3등을 했다? 근데 이때 심판받던 사람이 제임스 휴이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호주 사람일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 그 간용한테 실격을 줘요. 그리고 호주 출신의 브래드버리를 2위로 통과를 시켜. 어드밴티지 줘서 2위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 3라운드에서는요. 그 김동성 선수랑 중국의 리자준하고 하고 브래드버리하고 한조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요. 리자준이 발목 걸기를 해버려가지고 김동선 선수가 무너져서 네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 이제 또 막판에 선수들 집단 충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김동선 선수가 리자준의 발목 걸기에 대한 구제를 못 받아요. 그럼 보통 리자준한테 실격을 주고 김동선 선수를 어드밴티지를 줘서 올려보내거든요. 그렇게 올려보내는 게 맞는데 그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김동선 선수는 파이널 B로 갔고요. 오히려 막판의 집단 충돌과 관련해서 1등이 실격되고 브래드버리가 1등을 먹고 리자준은 어드밴티지를 먹어요. 그래서 남자 1000m는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파이널 A에 김동선 선수가 못 올라가고요. 그 브래드버리, 오노, 리자준 그리고 안현수 선수가 여기에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바퀴 뛸 때요. 이때 브래드버리가 제일 뒤에서 달리고 있었나 봐. 근데 앞에서 달리던 네 명이 다 넘어졌어. 다 넘어져가지고 이때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따고요. 오노는 넘어졌다 일어나서 2등으로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바퀴에서 넘어지는 요인을 제공을 했던 리자주는 이 결승까지 가서야 실격이 돼요. 쩝쩝 좀더 일찍 실격시키지. 그래서 그 금메달 습격 사건 있었고요. 남자 5000m 준결승에서요. 그 대한민국의 민용 선수가 푸싱을 했다고 판단을 해요. 러스트 스미스가. 그러니까 러스트 스미스가 민용 선수를 푸싱을 해. 잘못 얘기했네. 자, 그런데요. 이때 심판이었던 제임스 휴이시는 민용 선수가 실책한 걸로 판정을 해서 대한민국을 실격시켜요. 어이없죠? 그 다음, 2002년에 남자 1500m. 이게 제일 유명한 경기였죠. 파이널 A에서 김동성 선수, 리자준, 간용, 브루노 로스코스, 오노, 그리고 파비오 카레타 이 6명이 뛰어요. 1500m 결승은 6명 뛰거든요. 이 6명이 뛰는데 7바퀴 남기고 이제 김동선 선수가 그 선두로 뛰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바퀴에서 그 근접 승부가 펼쳐졌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달리다가, 오노가 김동선 선수 뒤에서, 이거 하죠. 할리우드 액션. 그래가지고, 김동선 선수가 이게 도착하고 나서, 심판진을 바라보는 이 제스처를 취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노한테 금메달 주고 김동선 선수가 실격이 돼요. 자, 근데 김동선 선수가 이제 빡쳤어. 그래서 그 준준 결승에서 그 올림픽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준결승에서 져요. 그 러스티 스미스랑 마크 가뇽이랑 그 같은 조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그리고 이제 파이널 B로 가요. 파이널 B로 가는데 파이널 B에서는 김동선 선수가 1등을 한다. 근데 결승전이 원래 500m는 4명이 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조에서 그한 명이 어드밴티지 구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파이널 B에서 3명이 달렸겠죠? 그리고 파이널 A가 5명이 달린 거야. 근데 동메달을 받으려면 파이널 A에서 3명이 실격이 돼야 되는 거였거든? 완주를 안 하거나?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김동선 선수는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최종 6위가 됐다 그래요. 자, 쇼트트랙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이랑 그 미국의 경기 조별리그 경기가 있었죠. 그 같은 조에 걸려가지고 대구에서 조별리그가 있었어요. 이때 대한민국이 이제 누가 골 넣으면 우리 쇼트트랙 하자. 응? 미국 상대로 골 넣고 쇼트트랙 하자고 선수들끼리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골 넣은 사람이 제일 앞에서 김동성 선수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 넣은 다음에 바로 이 반지키스 하자마자 제일 앞에서 쇼트트랙 이렇게 달리는데 아무도 이제 그 오노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정환 선수 바로 뒤에 있던 이천수 선수가 이러다가 갑자기 네 희한한 세레모니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쇼트트랙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주 인상 심어줬죠. 그리고 이제 6월 13일에 미군 장갑 차에 의해서 여중생 두 명이 압사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이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조금 이제 자국 우월주의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좀 이제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 반미 감정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반미 감정이 이제 강해져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 아테네 대회예요. 아테네 대회. 이때 무려 11개 도시가 신청이요. 근데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5개 도시만 살아남았고 4차 투표까지 가서 아테네가 걸려요. 아테네는 이제 1996년에 떨어지고 나서 절치부심 끝에 다시 도전했는데 이번에 됐어. 그리고요, 이때 아테네 대회가요, 이제 고대 올림픽 영상 이거를요, 약간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유튜브는 200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유튜브에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영상이 안 올라왔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들이 다 멈췄을 때 스포츠 관련 유튜브 경기 하이라이트들이 쫙 모아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IOC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 고화질 영상을 올린 거예요. 화질을 보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장의 일부는 1896년에 있었던 경기장을 그대로 쓰거나 개량을 했고요. 이때
원래 올림픽에서 그리스가 제일 먼저 입장하잖아요. 그리고 개최국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잖아. 근데 이제 그리스가 개최국이 되니까 첫 번째 그리스 입장 때는 그리스 기수만 입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선수단이 다 입장해요. 그리고 이때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 이때도 콩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양궁 개인전이 그 여자부 개인전이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붙으니까 진짜 편하게 본거 있죠. 그냥 되게 그냥 그 긴장감이 없어요.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을 붙으면요, 뭐 국대 선발전이야?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기분.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코치가 가운데 서 있고 코치가 개입을 안 해요. 이때는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두 선수들 끌어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양궁 단체전 이제 남자부 여자부가 둘다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아마 그때 이후로 양궁이 단체전이 남자부 여자부 다 선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태권도가 금메달 두 개, 동메달 두 개를 획득해요. 여기서. 그 다음 이제 문대성 선수가 2008년에 IOC 선수위원이 당선이 됐나? 그리고 이제 아테네 대회 때 이때 화제 핸드볼이 있죠. 핸드볼이 이때 여자부 은메달을 따요. 여자부 은메달 따는데 이 은메달이라는 게요, 그 정규 시간 연장전 동점이 돼가지고 이제 축구에서는 승부차기가 있는데 핸드볼에서는 승부 던지기가 있어요. 이 승부 던지기가 있는데 그이 승부 던지기까지 해가지고 그 뭐냐 준우승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 핸드볼 팀 준우승 했을 때그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가 2008년에 개봉했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 영화를 내가 이때 봤거든요. 좀그 친한 누나랑 봤는데 이때 주연이 그 일단은 남주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주가 이제 감독이었고요. 여주로 나왔던 사람이 김정은 씨랑 문소리 씨가 여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소리 씨가 거기서 한민숙 선수 역할을 맡았는데 결국 결승전 앞두고 남편이 그 결승전 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끝까지 안 알리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 끝까지 안 알린 거야, 귀국할 때까지.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알았겠지. 아마 엄청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테네 올림픽 때 축구가 남자부가 준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말리 상대로 세골 먹고 세 골을 몰아넣어가지고 비겼던 적이 있어요. 그냥 미치듯이 넣어가지고. 한 7분인가 몰아서 세 골을 넣었던 그 기적이 있어요. 7분의 기적. 그리고, 근데, 파라과이하고의 경기에서도 8강전 때, 파라과이한테 세 골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두 골을 따라 붙었어요. 그때 졌어. 그리고 파라과이가 2대 은메달까지 따요. 야구는 이때 본선 못 올라갔고요. 그리고 2대가 이제 박태환 선수가 이때 첫 출전을 해요. 중학생인데 첫 출전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부정 출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격돼요. 그 다음이 이제 장미란 선수가 이때 역도 75kg급에서 은메달을 따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부 최초의 역도 메달이에요, 이게. 그
진짜 장민환 선수가 우리나라 역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선수죠. 나는 이제 그 장민환 씨를 그 이제 선수 은퇴한 다음에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IOC 선수위원 도전한다고 할 때, 그때쯤 아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 이제 진짜 살 많이 빼셨더라고. 어쨌든 뭐 그렇고. 이제 유승민 선수 위원이 이때 금메달을 따요. 이때 금메달 따서, 사실 유승민 위원은 병역 혜택은 2002년에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따더라고. 그 이때 올림픽도 따고. 그 이제 마라톤. 이때 브라질의 반데를레이 리마라는 선수가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관중이 코스에 난입을 하는 바람에 그 부딪힌 거야. 관중이 이 리마 선수를 데리고 어딘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페이스가 깨져서 결국 동메달이 돼요. 결국 동메달이 되고, 대신에 이 리마 선수는 피에르드 쿠베르탱 메달을 받아요. 그래서였을까? 브라질에서 올림픽 했을 때 점화했던 마지막 주자가 이 반데를레이 리마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토리노 대회예요. 자, 이 토리노 대회 개최국은 1999년 서울총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이때 사전평가를 통과했던 도시만 결선투표를 했고, 토리노가 이때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남북도 동시 입장을 했고요.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이제 이탈리아의 가수잖아요. 이탈리아 성악 가수였는데, 이때 파바로티가 그 이미 췌장한 말기였어요. 근데 이때 파바로티가 개막식 공연에 올랐는데요. 그 노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파바로티가 생애 마지막 무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결국 췌장암으로 떠나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때도 쇼트트랙에 치중된 그 메달 획득이 좀 주를 이뤘어요. 이강석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을 획득을 하긴 했는데, 자, 금메달 1000m랑 1500m는 둘다 안현수 선수랑 진선유 선수가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은메달에서는 이호석 선수가 그 안현수 선수에 이어서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은경 선수가 진선유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을 땄죠. 자, 그리고 동메달에서 안현수 선수가 또 동메달을 따면서, 이제 진짜 안현수 선수는 그세 종목 개인전을 다 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남자부 여자부 계주가 이때 다 금메달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 빨간색 표시 안 해놓은 이유는 너무 스케이트 종목만 땄어. 자, 그리고 이 토리노 대회 때는요,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못했어요. 왜냐면 2005년 7월 1일 기준 만 15세가 넘어야지 올림픽 출전권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만 15세 생일이 67일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때 못 뛰었어요. 그리고 이규혁 선수가 4등을 했고, 이상화 선수가 이때 5위를 하면서 이때 가능성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베이징 대회. 이때 이제 중국이 역대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아시아의 나라가 돼요. 중국이 개최를 하게 되고, 자, 이때 이제 수영 종목들 중에서 마이크 펠프스가 나오죠. 무려 8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먹죠. 그리고 육상에서는 우사인 볼트가 등장을 해요. 자메이카에 우사인 볼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이때 출전을 해가지고 6경기 퍼펙트급 메달을 따요. 메시가 나랑 동갑이야. 그리고 중국은 이때 관중 매너가 진짜 꽝이어가지고 특히 양궁에서 호루라기 삑삑삑삑 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 대한민국 선수단은 그래도 금메달 13개 땄어. 이때 베이징 올림픽 때좀 많이 땄어요. 그래도 아시아에서 한다고. 그래서 야구도 9경기 퍼펙트 금메달을 땄고요. 수영에서는요, 우리나라 남자 자유형 역사상 최초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하죠. 자유형 아마 200m였나? 본인 주 종목이 200m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궁 개인전. 양궁 개인전은 이때 금메달을 한번 끊겨요. 개인전은 금메달을 끊기는데 이 금메달을 끊긴 이유가 이때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남자부는 모르겠고 여자부는 이때 금메달이 중국이에요. 여자부 금메달이 이때 중국이었는데 엄청나게 중국 관중들이 방해 공작을 했어요. 호루라기 삑삑 불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역도에서는 금메달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장민환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찍죠. 세계 신기록을 찍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이미 더 무거운 거를 적어내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세계 신기록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역도라든지 멀리뛰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메달 획득이 확정이 될 경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할 그러니까 신기록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은 끝났지만 신기록을 한번 세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진종호 선수가 사격 50m 공기권총 금메달 이때 처음 시작해요. 진종호 선수가 이게 주종목인데 근데 이번 대회 때는 이 50m 공기총 이 주종목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진종호 선수 이번에 좀 사격 아쉽게 됐어요. 경기 끝냈다고 하는데 아마 진종호 선수가 이번에 도쿄 대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때 배드민턴이 메달을 3개 따죠. 이제 남녀 혼합 복식 금메달 따는데 이때 이용대 선수랑 이효정 선수 유명했죠. 그리고 태권도가 무려 금메달을 4개를 땄고요. 이봉주 선수는 이번에도 완주는 하는데 28위.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밴쿠버 동계대회예요.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도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밴쿠버, 퀘벡, 캘거리 중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밴쿠버가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는 이 밴쿠버, 평창, 잘츠부르크, 베른이 걸렸는데 베른은 스위스에서 시민들이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포기. 자, 여기서 근데 1차 투표에서 평창이 1등을 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잘츠부르크 표가 밴쿠버로 몰표가 되면서 2차 투표에서 우리가 쳐요. 서방권으로 표가 집중이 되면서 이때 평창이 역전돼서 탈락을 하죠. 자, 그래서 평창에서는 안 되고 밴쿠버가 돼요. 그때 막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예스 평창 막 하면서 막그 외쳤는데 떨어졌어. 자, 그리고 이때 밴쿠버 대회의 특징은요, 우리나라가 빙상 종목 3개 종목을 골고루 하나씩을 다 땄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쇼트트랙에서 이제
남자 500m 은메달, 남자 1000m 금은, 여자 1000m 동, 박승희 선수, 세 명은 리디아죠. 그 이정 남자 1500m 금, 여자 1500m 은동,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그리고 여자 3000m 계주가 실격됐는데, 이때 심판이 또 제임스 휴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종합하면요, 남자 쇼트트랙에서는 금메달이 나왔는데 여자부 쇼트트랙은 금메달이 없었어요. 여자 계주가 실격이 돼가지고.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이 이번에 엄청난 발전을 했던 게 모태범 선수랑 이상화 선수가 여기서 금메달을 따지. 그 이상화 선수가 이때 되게 그 꿀벅지 스타가 됐죠.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도전을 해가지고 만 미터 금메달을 따죠. 하나 둘 해가지고 그래서 금메달 따고요. 그 다음에 토리노 대회 때 나이가 모자라서 출전을 못했던 김연아 선수가 이때 드디어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해가지고 그이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점수에서 신기록 쓰면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이때 2위는 아사다 마호.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너무 여유 있게 1등을 했기 때문에 다들 김연아 선수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 경기였잖아. 솔직히 이거. 참고로 나는요, 이 경기를 그 김연아 선수 이 공연한 거를요, 나는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그 김연아 선수 그 뭐냐 그 점심시간 때 김연아 선수가 공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와 1등이다 다들 김연아 봤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런던 대회. 이 런던 대회는요, 이제 후보가 5개 도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런던이랑 마드리드가 그 1대 런던, 마드리드, 파리가 다투다가 결국 런던이 돼요. 근데 이게요, 런던이 그 결선 이거 유치 투표하는 그 총회에서요,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프레젠테이션을 나와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그 투표를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국가의 정상 그 국가 원수나 총리들도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룰이 생겼어. 근데 엔간하면 하지 말래. 자, 그 대한민국 이때 금메달 13개 따죠. 양궁에서요, 남자 개인전이 이때 금메달이 처음 나와요. 그만큼 남자 개인전은 좀 솔직히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여자는 우리가 거의 다 해먹죠. 그리고 여자 단체전은 당연히 땄고요. 여자 단체전은 당연히 땄어요, 이번에. 그리고 유도가 이번에 성과가 좋았던 게 남자부 7체급 중에서 6체급이 4등 안에 들었어요. 4등이 좀 많아서 그렇지. 4등 안에 든 체급이 6체급이었어요. 그 양학선 선수가 체조 금메달, 그리고 손현재 선수가 이때 메달은 못 땄는데 5등을 했어요. 손현재 선수의 5등 진짜 대단했고, 그 다음에 이 펜싱에서 그 무려 메달을 그 6개를 땄는데 이게 단체전 포함이에요. 그래서 펜싱 대표팀 16명 중에 14명이 메달을 따요. 그 사격도 메달 5개 땄고요. 태권도는요, 솔직히 이때는 좀 망했어요. 메달 2개였어요. 역대 최저 기록이고요. 역도는 이때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였던 게 이제 장미란 선수가 아마 이때 마지막 대회였을 거야. 장미란 선수가 이때 마지막 대회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부상 여파로 금메달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축구 남자부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박주영 선수가 군면제 슛을 쏴가지고 결승골을 넣고 군면제 셀프로 박주영 선수가 자기 힘으로 군면제 했죠. 자기 힘으로 결승골 넣어가지고 진짜 그몇명다 제끼고 쏘는 거 진짜 그 실력은 인정해. 그 배구가 이때 4등, 핸드볼 4등. 핸드볼이 8대회 연속 4등이었다는 그리고 이때 배드민턴이 동메달 1개로 망해요. 근데 그게 여자부 복식에서 저주기 논란이 생기면서 그 여자 복식팀 두 팀이 둘다 실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격이 되는 바람에 이때 우리나라가 배드민턴이 좀그 이제 망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14년 소치 대회예요. 자, 이때 평창 또 도전했어요. 그 과테말라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때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자, 그렇고 이때도 1차 투표는 평창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츠부르크가 탈락을 하면서 잘츠부르크의 표가 또 소치로 몰표가 된 거야. 그래서 또 소치가 그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됐죠. 소치 스프링 올림픽이 됐지만. 자, 그래서 소치에서 그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축구 경기장으로 개조돼가지고 월드컵 때 썼어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쇼트트랙은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였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잘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쇼트트랙은 남자부가 메달이 한 개도 없었어요. 왜냐면 빅토르 안 때문에 다 망했거든. 빅토르 안이 그 러시아로 이때 귀화를 해가지고 러시아 대표팀을 다 메달을 다싹 쓸어갔거든. 대신에 여자분은 박승희 선수가 500m, 1000m, 그 심석희 선수가 이제 1000m, 1500m 메달을 땄고요. 이제 사실 박승희 선수가 좀 약간 이제 언니였고 심석희 선수는 약간 이제 기량은 최고였던 선수였죠. 그래서 네, 쇼트트랙 3000m 계주를 이 5명이 달려요. 1라운드에선 공상정 선수가 들어오고 아마 그 결승 때는 조혜리 선수가 아마 들어왔을 거야. 그 뭐냐, 조혜리 씨 최근에 출산했더라고. 조혜리 씨 최근에 출산해가지고 그 동계올림 아마 평창올림픽 때그 뭐냐 해설위원 그 활약한 이후 그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했더라고요. 조혜리 씨. 그리고 김아랑 선수가 아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승희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하고 이제 평창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했고 그 박승희 선수가 세례명이 리디아더라. 그렇고 어쨌든 남자분은 빅토르 안 때문에 못 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이때 이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한테 그 편파 판정이 나왔죠. 근데 이제 빅토르 안 같은 경우는 안현수라는 이름으로 뛰었던 토리노 대회 때 3관왕,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벌 문제 때문에 국대 선발이 못 됐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귀화해가지고 소치 대회에서 또 3관왕을 따요. 계주까지. 그래서 국적 상관없이 합산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그 역대 쇼트트랙에서 개인 최다 메달 기록은 빅토르 안에 갖고 있어요. 빅토르 안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소치 대회 올림픽 전후 에피소드가 있었으니, 이때 빅토르 안이 러시아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그 안현수 그 빅토르 안이 러시아에서 선수 활동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쇼트트랙 파벌 문제가 고쳐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직전 올림픽이었죠. 직전 하계 올림픽. 2009년에 총회에서 투표를 했고요. 이때 이제 1등, 1차 투표에선 마드리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시카고가 탈락을 하고 나서 시카고에 있는 표가 아메리카 대륙인 리우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리우가 이제 선정이 돼요. 역대 최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적도를 끼고 있는 열대기후 지역이어서 겨울에도 더워요. 그래서 브라질은 남반구 기준 겨울에 대회를 하긴 했는데 겨울에도 더웠을 거야.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사실 우리가 리우 올림픽 때 하계 올림픽 치고는 조금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단체 구기 종목이 메달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야구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져서 이때 없었고요. 또 축구는 이때 8강까지 가는데 온두라스한테 졌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구기 종목에서 우리가 올림픽 본선을 못 올라갔어요. 그 대신에 이 대회에서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골프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기초 종목이 약해요. 올림픽에서의 그 하계 종목 기초 종목은 육상이에요. 육상, 뭐 수영, 뭐 체조 이런 진짜 메달 종목도 세분화돼 있고 그 메달도 많이 걸려 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게 이거를 기초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상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메달 가능성이 있는 특정 종목만 쥐어짜면서 운영을 했던 한계가 결국 여기서 드러난 거야. 특히 야구처럼 정식 종목에서 빠지는 시기가 생겨버리면 그럼 우리는 메달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 근데 대신에 이 리우 대회에서 우리는 양궁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어요. 개인전, 여자 개인전, 남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이네 종목을 우리가 양궁에서 100% 금메달을 따요. 양궁 퍼펙트 금메달이 이때가 최초예요, 우리가. 꼭 남자 개인전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었었거든. 근데 이때 네 종목을 다 따요. 특히 여자부 단체전은 8회 연속 우승을 해요. 그 오늘 여자부 단체전 9연패 도전하죠. 그리고 펜싱 에페 종목에서 최초 금메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격에서 진종우 선수가 그 50m 공기총에서 3연패,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 금메달, 그리고 태권도가 이때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 태권도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메달은 따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가 평창이에요. 다음 페이지부터가 평창인데 잠깐 영상 끊고 그 다음 평창 대회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